네. 안녕하세요. 나대로 사는 건 축복이다. 최희정 작가입니다. 제가 20대 때못 이룬 꿈을 40대에 해외에서 20여 개국에서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 의식성장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는 저는 평범한 주부였죠. 아이만 키우고 집안 꾸미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편안하게 먹다가 어느 날 남편이 부도가 나고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했죠. 막막하고 한 일주일간 이렇게 밖에를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청소도 안 하고 모든 걸 올스톱 시키면서 그냥 누워만 지내요. 아이가 있는데도 밥을 먹었는지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할 새도 없이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주부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막상 나가가지고 제가 가정에서만 안주해서 있었기 때문에 뭐 찾아보기도 했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찾아보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또 했는데, 여튼간에 얼마 기간은 제가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게.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이 나의 이런 얘기를 말을 할수 있는 데가 정작 없더라고요. 부모한테 말하기도 좀,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서 말을 못하고 이랬습니다. 아,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들은 정말 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재정적인 거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한없이 머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쭉갈줄 알았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걸로 미래에 대한 꿈도 많이 꿨죠. 뭐 건물도 사고 집도 사면서 어떻게 살 거야 하면서 붕 떠가지고 살았죠. 살았는데, 아, 그게 오래가지 않는구나. 무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한 이런 책 관련 이런 책을 이제 보기 시작했죠. 과거에 저는 정말 찌질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안 났고 자존감이 바닥이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은 기어들어가고, 아, 난 못하나 봐. 아, 나 이런 게 실수고 너무 못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루 종일도 모자라가지고 밤새 고민을 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옛날의 나 과거는 이미 흘러왔거든요. 흘러왔는데 이걸 내가 꼭 오늘까지 옛날의 나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별을 했어요. 옛날에 찌질한 나와 용기가 없었던 나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면, 아, 그냥, 아, 네. 그러고 그냥 인정해주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지금의 나는 이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제가 극복해 나갔죠. 저는 제가 지금 뭐 책을 쓰고 해외에 늦은 나이에 이렇게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고,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저는 해봐! 이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봐? 그리고 뭐가 부족하고, 나는 뭐 이런 옛날에 이런 과거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 아,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걸 들었어요. 가깝게는 제 아들도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부수고 지금 티쳐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아, 아직 뭐 힘들어요. 아직 뭐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러거든요. 아, 저는 그 원인을 제가 여기서 찾았습니다.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바깥에만 쳐다보고 바깥만 부러워하고 바깥만 이렇게 봤는데 나 자신을 사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먼저 치유하고, 내 자신을 사랑을 하고, 사랑이 듬뿍 채워지면은 제가 자존감이 높아져요. 아, 내가 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한들 제가 깨갱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충만하게 사랑이 차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어느 때나, 아, 나를 사랑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 오늘도 너를 사랑할게.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해외로 나가면서 치유라는 그 루이스 헤이 책을 제 인생 책으로 꼽는데 그분이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추상적으로 아,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분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 이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냐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실수하거나 뭐 잘못하거나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순간 저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누구한테 이렇게 잘못된 지적을 받거나 잘못했을 때 잠깐 이렇게 막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 왜 그래? 저 사람 왜 나를 저렇게 봐? 그러면서 제가 이런 반응이 저항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근데 요런 거마저도 제가 그 상황을, 아, 요 상황이 이랬으니까 이랬고 하면서 인정을 해야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을 제가 빼뜨린 걸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요거를 치유를 합니다. 이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못난 점, 잘못한 점, 뭐, 실수한 점, 뭐, 모든 거를 안고 가는 거죠. 상처마저. 아, 저는 이제까지 제가 용기가 없어서 뭐든지 못하고 하다가 말고 중간에 저는 제가 끈기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근데 하다가 말고가 주변을 너무 의식하고 남이 하는 말에 깨응하고 거기에 휩쓸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남이 뭐라 그러면 하다못해 제가 폴란드를 처음에 간다고 그럴 때 주변에서 아,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디를 가? 네가 갈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주변에서 말을 막 하잖아요.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이게 주변의 평가에 내가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부터 제가 마음 변하기 시작한 때부터 남이 평가할 게 아니라 내 가치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나? 남이 평가? 남이 평가는 그 사람의 평가야.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투영한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치는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주변에 내가 알리고, 브랜딩을 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 책에도 썼지만은 임금 채점을 할 때도 그때는 제가 용기를 냅니다, 이제. 그 보스하고 앉아가지고 3개월 동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시고 제가 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합당한가를 제가 그러면 3개월 있다가 평가를 해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제 가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제가 20대 때도 책에 관심은 많았는데 결혼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책을 좀 멀리 했죠.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남편이 사업을 망하면서부터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됐을까? 그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봤죠. 한 2, 3년간은 계속 책만 읽었어요. 책 읽고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했는데 키포인트는 실행. 근데 우리가 책을 읽어야 그 사람들의 그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어떻게 밟아온 팁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어떻게 하라는 대로 정말로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책까지 썼고 그 안에 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거는 아마 책 읽는 사람만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한 권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관심이 갖는 그런 부분의 책한 권을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좀 읽어보면 그 속에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열쇠를 여는 건 자신이에요. 책 속에 열쇠는 주지만 그 열쇠를 여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법은 저는 일단은 마음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 내 안에 불을 쌓는다고 이게 남들이 봤을 때저 사람 행복해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이든 세미나든 뭐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내면을 좀 내려다보고 내면에서 부족한 부분, 외부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인정욕구나 이런 것들을 내 내면에서 찾으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충만하게 갖추면서 그 다음에 순서가 내가 이제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소소한 거, 작은 거서부터 이런 것들을 쭉
적으세요. 1번부터 1, 2, 3, 4, 5 해가지고 쭉 적어놓고 이 적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벌써 이룬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찾아요. 그 장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캐나다를 가고 싶다? 그럴 때 캐나다 가서 어학연수, 저는 그거 넣었어요. 어학연수가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캐나다. 그 가고 싶은 곳, 뭐 사진을 갖다 캡처를 하고 쭉 나열한 것들을 사진을 찍습니다. 캡처를. 네이버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사진들. 캡처를 한 다음에 요거를 붙여요. 콜라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항상 보는 핸드폰 화면에다가 만듭니다. 저는 벌써 연말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럼 핸드폰 볼 때마다 이거를 제가 보게 돼요. 어? 이제 잊고 있다가, 어머, 동영상 이거 하는 거 있네? 유튜브 하는 거 있네?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여기에, 캐나다 가가지고 어학연수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 연관된 것들을 주변에서 도움을 줘요. 어머, 너 그때 캐나다 가고 싶다 그러지 않았니? 뭐 이거 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도움을 받고 또 그걸로 저는 이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뭐 어렵고 안 돼 뭐 이런 게 하지만 정말 책 속에서 상상함이 이루어진다는 그분들의 책 속의 주인공의 말이 맞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 제가 해봤잖아요. 저는 8년 전에 그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같이 하신 그 박 작가님이 웃으셨어요. 저기 주부가 나오셔가지고 막 거대한 뭐 어딜 가고 뭐를 하고 뭐 강의하고 뭐 이런 걸 막 또 웃으시더라고. 근데 그 웃으신 분이요. 제가 톡을 보냈어요. 작가님,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니. 아, 대단하십니다. 그때서야 하시더라고요. 누구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자기만의 작은 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꿈 안에 있다고 이미 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분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 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것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평범한 그 책 속의 그 주인공처럼 정말로 그분이 이룬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잖아요. 처음에 저는요, 그 세 명이 그 주부 한 분하고 저하고 박 작가님이 모인 자리에서 만든 거고, 내 집 침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고, 우리 식구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주변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가고, 조금씩 할 때, 그때 이렇게 살짝 던지기만 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안 가보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저는 상처를 받았거든요. 아, 뭐 어쩌고저쩌고 넌 그거 뭐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제 얘기인 줄 알고 제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그들의 얘기였더라고요. 그들의 생각을 자기가 못하니까 그걸 얘기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충만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지 그게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아, 저 사람 생각이 저렇구나. 지금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아, 그래? 그러고 아, 그럴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냥 같이 인정해주면서 나 혼자만이 이렇게 조용히 웃으면서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평범한 주부가 남편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내면의 고통을 제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재정적으로도 괜찮은데 제 주변을 보니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구 있겠죠? 대상자가 있고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은 제가 이 터널을 지나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너무 고통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저한테 관심 없습니다. 제가 뭐를 하든 근데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제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려면 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빛이 나야 되잖아요. 이 빛나는 거는 뭐 무슨 조건
뭐가 갖추어져야 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자신의 내면을 항상 무슨 일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내 내면을 쳐다보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네 하고 이렇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좀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알아차린다는 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면의 시간,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 내 내면에 있는 내 자아와 이렇게 가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정말로 될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비전보드 안 만들더라도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보세요. 보면은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람은 생각하면서 내가 코앞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어디 커피숍에서 먼 전철을 타고 가서 만나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을 하면 어느 날 제가 그 장소에 가 있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책도 지식도 많이 쌓아야 되고 뭐 갖춰야 된다는 거 그러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우선은 중요한 건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을 하고 편안해지면 모든 문제는 풀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내 마음을 편집해봐의 저자 최희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년간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찾는 여정을 담은 나대로 사는 건 축복이다와 내 마음을 편집해봐를 쓴 저자 최희정 작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아, 네, 네.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동안 두 번째 책 쓰고요. 네. 나름 뭐 바쁘게 지냈어요. 첫 번째 책이 이제 나대로 사는 것은 축복이다였고, 네. 이번 책은 내 마음을 편집해봐. 근데 네. 이두 권의 좀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두 권의 책이 연결될 수 있었던 건, 나대로 사는 건 축복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나대로 살수 있을까? 그런 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그거에 대한 실전편입니다. 오, 네. 그럼 이제 내 마음을 편집해봐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나대로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구체적인 실전 지침들을 알수 있다. 네네. 이런 거죠? 네, 네. 그렇죠. 그 이제 작가님의 그 제가 책을 다 네. 읽어봤는데 책 내용 중에서 살면서 꿈을 죽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옛날에 네. 왜 내가 이렇게 꿈을 죽이고 살았을까? 그거는 주변에 의식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아, 그건 안 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휩쓸려 간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가 하고 싶은 이런 그 욕구나 이런 거를 진정성 있게 내가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남의 휩쓸려 간, 그러니까 남의 삶에 뭐라 그럴까, 둘러리로 산 거죠. 그래서, 아, 내 꿈은 죽어 있었고, 남의 꿈만 쫓아가는 그런 삶이었죠. 그럼 뭐 작가님한테 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뭘 그렇게 안 된다고 했어요? 아, 뭐, 나이를 먹어서 안 되고, 내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안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뭐, 나는 이미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나는 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돌봐야 돼.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럼 뭐 주변 사람들이 그토록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네. 다된 건가요? 아,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저는 역으로 했기 때문에 됐죠. 예. 그러니까 외국에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어, 뭐, 영어도 안 되고, 어떻게 가? 막막하게 거기 가서 뭘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가봐야지. 지금 안 하면 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 거죠.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제 뭐 나름대로 꿈을 꾸고 네. 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뭐 하려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이제 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것 적잖아요.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해야 좀 목표를 만들고 좀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거의 40 전까지는 목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삶이 그날그날 이렇게 주어지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어, 나도 좀저책 속의 주인공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좀 적기 시작했어요. 버킷리스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프랑스 파리를 가서 에펠탑 가서 나는 인증샷을 찍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적고 어디 어디 가고 싶은 나라를 적고 내가 거기는 책 쓰는 것도 있었어요. 버킷리스트에 책을 쓸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열 거야. 해가지고 한 100개 정도를 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이죠. 그 행동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버킷리스트에 적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작은 것부터 이렇게 좀 해보자.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서 책을 좀 읽는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치고 싶은 이렇게 습관 같은 거 이런 것부터 작은 것부터 저는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가님이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네. 남들이 다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가지 말라는 해외에 나가신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이제 해외 나가서 살아봐야겠어 결심을 하시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게, 네. 되게 그럼, 저는 사실 뭐 두렵긴 해요, 사실. 진짜? 언어도 잘 못하고 하니까 두려운데, 작가님은 그럼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뭐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그 행동을 이제 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좀 못했죠. 필리핀에 갔을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폴란드를 갔을 때도 그랬고, 그게 모든 게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을 의식을 자꾸 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나 영어 못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야 이런 그쵸. 식으로 주변 의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으니까 행동으로 못 옮기고 그런 삶이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세우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예,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남 주변 의식하지 말고 정말 아,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영어 이름이 로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로즈야, 너 이거 정말 하고 싶어? 저 나라에 꼭 가고 싶어? 그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제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이렇게 대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를 하면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나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책을 좀 많이 보고 작은 습관을 좀 이렇게 고쳐 나가고 이렇게 자꾸 쫄아들고 남 눈치 보고 용기 없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자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내면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참자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멀어져 간다. 네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내면에는 두 자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제안이 왔을 때 갈 건가 말 건가 나라도 있잖아요. 저 나라에 가서 일을 할 건데 내가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이 안에서 충분히 두 자아가 계속 충돌을 해요. 너는 가면 못해. 뭐 한쪽은 그래도 가봐야 돼. 이런 식으로 충돌을 많이 하잖아요. 이랬을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행적을 지나가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나 걱정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못 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가보자. 가봐가지고 거기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 저는 뭔가를 시작을 하면 그 유명한 그 해외에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5초 법칙. 네. 카운트다운을 해요. 네. 네. 5, 네. 4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센 다음에 네. 오케이. 딱 행동으로. 네네. 그러니까 안에 내면에 있는 잡념 같은 거, 뭐 안 되는 쪽, 뭐 부정적인 네. 거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편집을 해가면서 편집하면서 카운트다운 5를 해요. 5를 하면 아침에도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싫어요. 알람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럴 때도 5를 세고 뻘떡 일어나요. 그리고 내면에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커트를 해요.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편집하듯이. 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자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 소중하잖아요.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면에 두 자아가 있고
나를 이렇게 우리가 명상을 하면 나의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 보는 자가 저는 참자라고 봐요. 이게 내 행동을 보는 네. 약간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약간 제 삶의 시선에서 보는 거. 그렇죠. 관찰자 입자. 그 자아는 굉장히 네. 평온하고 네. 완벽하고 이런 그 자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네. 남과 비교를 하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참자의 시선에서 뭔가를 보면은 네. 내가 그냥 볼 때랑 뭐가 달라지는 거야? 참자의 시선에서 보면은 일단은 네. 마음이 좀 평온해지면서 한 발자국 뒤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평온한 마음이 되면서 아 내가 그걸 모르고 뭔가를 일을 시작할 때는 두려움이 막 앞서잖아요. 네. 아 저거 될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렇게 판단을 하는 데 있어도 좀 평온해지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구랑 싸워가지고 네. 막 화가 많이 난 상태예요. 그럼 이제 예, 예. 참자의 시선을 내려보면은 아 일단 한 발짝 네. 물러서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나와 친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제2의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좀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그 관계에서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네. 어, 내가 그렇게까지 이제 화를 낼 일이었나?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싸울 일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는 말이죠. 네, 거죠? 저는 책 속에도 그 썼어요. 친구와의 그 갈등에 있어서 네. 한 발짝이 물러서서 내가 관찰자 입장에서 이렇게 본 거죠. 둘을 보니까 화도 살짝 가라앉으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가님 책에 따르면 이제 자신인 친구로 산다는 의미가요? 그렇죠. 내면에 있는 친구와 그냥 저는 로즈라는 그 이 영어 이름의 친구와 이렇게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살피면서 사랑하면서 얘를 이렇게 자꾸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조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네. 그 조종하는 게 이게 내면에 나를 보게 되면 나를 보기도 바빠요. 나를 보기도 바쁜데 상대를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상대를 조종한다 그래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죠. 예. 그러면은 나 자신과 이제 친구로 살기 위해서 네.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아, 나 자신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어떨 때는 슬픈 감정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남을 아 저 사람 이렇게 오해하는 감정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슬픈 감정, 오해하는 감정,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아 내 마음에서 이런 게 지금 올라오고 있네? 내가 저 사람을 의심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 아 올라오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올라오는 감정을 인정을 해주면서 사랑을 좀 주면 좋겠어요. 내면에 있는 자아, 내 친구에게 아, 네가 이래서 이렇게 슬펐구나. 네가 이래서 이렇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났구나. 어머, 너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두렵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서 주변의 통제 속에 삽니까? 그쵸. 근데 그들도 몰라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적합한 말을 해주는 것 같지만 자기한테 적합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신과 이제 친구로 이제 네. 잘 지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또 어떤 것들이 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 저는 해외를 8년 전에 나가기 전에는 오로지 나만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그냥 슬픈 거야. 그날 하루가 슬프고 내가 화가 나고 인간관계가 꼬이면 밤새도록 고민을 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막 될 때까지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로즈라는 하나의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전 로즈예요. 로즈라는 아이가 내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태고 이러면은 가장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를 해줘야 될까? 그러면 그건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네. 불안하니까. 그러면 이제 산책을 나가는 거야, 같이. 내면의 이 친구와 같이 산책을 가면서,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냐,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남과 대화도 좋지만 내면에 있는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제 해외의 그 긴 생활을 이제 정리하시고,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보고 느끼신 게 있으셨다고. 저 해외 8년 있는 동안, 네, 이동하면서, 네, 맨날 거기서 정착을 하면은 물건들이 많잖아요. 많죠. 그럼 다른 데로 이동을 하면 누군가를 주고 버리고 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는 거에 이제 너무너무나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은. 그래가지고 한국에 어느 날 왔는데 내 집에 있는 물건들이 뽀얗게 쌓여가지고 장롱에 옷들이 튀어나오고, 우와, 짐들이 꽉 차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결단을 합니다. 네. 아, 단순하게 모든 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차로 하나로 버렸어요. 차를 불러가지고? 네, 네. 버렸어요. 다 가감하게 진짜 앨범부터 해가지고 액자까지 다 버리고 나서 가장 내가 아끼고 가장 내가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것만 남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우선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요. 사람들 지금도 주변에 바쁘대요. 저도 옛날에 바빴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물건을 관리해야 되니까 바쁘죠. 그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쵸? 것들을 맨날 뭐 먼지나마 닦아줘야 되고, 아, 집안에 금은 보석이라도 있으면은 그거 잃어버릴까 봐 또 막 자기가 숨겨놓고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짐들을 싹 정리하고 나서 지금은 가장 그냥 신발도 두 컬레, 옷도 열 벌레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났고 나대로 사는 게 진짜로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물건들을 사실 버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또. 그리고 나중에 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 텐데, 그 버린 물건하고 버리지 않은 뭐 물건의 기준 같은 거 있으셨나요? 저는 그 일본 작가의 그 미니멀, 그 삶, 그런데 설레지 않는 건 버리라고 그랬는데, 저도 물건을 딱 보고, 네, 이게 정말 설레지 않는 거는 박스에다가 딱 담아놓고 한 일주일간 놔둬요. 놔뒀다가, 근데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필요하지 않아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물건 속에서 살아요. 진짜 가장 필요한 거 한두 가지씩만 남겨놓고 일단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일단은 많이 남아. 그 시간 많이 남은 걸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쓰면 됩니다. 그럼 그 설레는 물건들의 뭐 공통점 혹시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어떤 물건들이 결국 남았나요? 설레는 물건들은, 네, 옷 같은 경우는 내가 자주 입더라고요. 아, 근데 조금 정성을 좀 돈 좀 드리고 가장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산 옷들은, 네, 그건 계속 입는데 안 입는 옷은 역시 장롱 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 구분해 가지고 버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물건들이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저기 보면 국자도 하나면 되는데 모양이 다른 국자가 다섯 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그런 거 막 물건 버릴 때, 네, 이제 뭐 가족들이나, 네, 이런 뭐 반대는 없었나요?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죠. 그쵸, 네.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놨죠. 마루에 한끗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골라라. 아, 필요한 거 가져가라. 필요한 거 가져가고, 네, 나머지는 버릴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했죠. 네. 그럼 뭐 그렇게 다 버리고 나서는 모두가 만족했나요? 만족하죠. 왜냐하면 집이 짐으로 이렇게 차지했던 공간들이 보니까 헌해지고, 사실 그렇게 구석에 이렇게 막 처박아 놨던 물건들이 참 많잖아요. 그쵸. 근데 찾지 않더라고요, 결론은. 예. 어딨어, 어딨어,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작가님의 그 첫 번째 책이나 이번에 새롭게 쓰신 책을 보면은, 작가님은 그 정말 뭔가 자유롭게 사시고, 네, 작가님의 삶을 산다라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작가님은 어쨌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행복한 거를 이제 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네,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직접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 이 질문만 받아도 저는 너무 설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는
나대로 산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어떻게 살아? 이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불과 십몇 년 전에 그랬어요. 맨날 바쁘고 맨날 힘들고 무슨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걸 줄였어요. 내가 하는 일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진 물건들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책에 쓴 그것처럼 마음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편집기 돌리듯이 우리가 편집을 해서 빼내서 휴지통에 네.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잡념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도 탁탁탁 아 이거 필요 없지 그러고 내가 넣어요. 그냥 5초를 세고 진짜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간소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아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행복하죠. 하루를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너 좋다는 것만 하고 사냐. 아 그런 네. 말도 하죠. 네. 그러면서 약간 비꼬는 식으로 네. 말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약간 무책임하게 자기만 알고 사나? 아니요. 저는 옛날에 몰랐을 때는 남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 쫓아가려는데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겹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산책을 하면서 아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다. 너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참 많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내가 모든 게 사랑으로 차고 여유가 있어야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웃게 돼요. 난 이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예,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럼 남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남한테 가시하기 위해서 많이 살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집도 뭐 좋은 집이면 좋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은 끝이 어디 있나요? 올라가면 어디까지 회사 생활을 해도 어디까지 올라갔는데 그 위가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위에 올라갔는데 허탈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허탈할까요? 내면에 있는 자신을 안 바라보고 올라갔기 때문에 허탈한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일단 뭐 뭔가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려면은 일단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네. 또 그게 나를 바라본다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네네 솔직하게 나를 대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네. 의미인데 용감해야 되죠. 그럼 그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이제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뭐 어떤 것을 좋다 싫다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뭐 눈치나 그렇죠. 이런 것을 비교하지 않고 또 남들이 막 다 좋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좋아하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럼 나 자신을 그렇게 솔직하게 산다.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삶에서? 제가 40대 중반이란 늦은 나이에 해외를 나갔지만은 그 전의 삶은 가면을 쓰고 산 것 같아요. 엄마라는 가면, 네. 큰딸 K 장녀 알죠? 네. 굉장히 힘든. 네. 참아야 되고 누군가의 부인, 누군가의 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을 몇 개를 씁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날 그 알에서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여도 좋고요. 사람이 약간은 좀 빈 구석도 있어야 상대방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요. 맞아요. 내가 편해요. 내가 가면 하나를 쓰면 그 다음에 만날 땐 두 개를 써야 돼. 얼마나 힘겨워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막 가장해서 보여야 되니까 나는 요만한 사람인데 요만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몸으로도 오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자꾸 치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대로 사니까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이제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데 네. 그럼 가면을 왜 못 벗을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면을 왜 못 벗을까 하면은 책임감도 있겠죠. 자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네.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정말 진실일까요? 진실일까요? 어떤 그 해외 작가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지혜와 모든 관념들이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고 사는데 진짜 아니에요.
그 어떻게 진짜입니까? 통념이에요. 사회 통념. 근데 뇌가 왜 거기에 맞춰야 됩니까? 나는 어떤 날은 사과가 먹고 싶고 그 다음 날은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가 좋다 그래서 딸기 먹는 쪽으로 쫓아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작가님의 그 단어로 책임감을 표현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네. 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책임할수록 보일 수 있죠. 네. 근데 그 무책임이라는 게 뭐 네. 나대로 산다는 게 그냥 맘대로 그냥 네. 뭐 너부러져가지고 그냥 막 응? 그 사회 사람들하고 전혀 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제멋대로 사는 거하고는 반대예요. 자기를 성장하는 거죠. 예쁘게. 나대로 살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쫓아가면서 주변도 살피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가면은 내 멋대로가 아니고 나대로입니다. 그럼 이제 그 가면을 쓰다가 네. 쓰고 계속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도 네. 있는 거고 또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작가님은 그러면은 내가 아 이제는 더 이상 가면을 쓰고는 못 살겠다. 네. 뭐 이런 뭐 포인트나 뭐 이런 계기나 뭐 신호가 있었나요? 아 저는 아프고 나서 제가 이제 사업으로 남편이 망하고 나서 아프고 나서 뭐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달려왔는데 네. 맨날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도 뭐가 계속 바빴어요. 바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민하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해외 필리핀에서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울은 적이 있어요. 오. 이게 내 모습이었나? 거기서 깨어난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이게 살아온 내 모습이었나 했더니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삶에 뭔가 회의감이 딱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죽을 즈음에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느 고지에 올라가서 느끼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시기가.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 필리핀에서 그걸 느꼈어요. 나에 대한 정체를 몰랐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걸 쫓아서 이렇게 가라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한테 감히 그런 질문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필리핀에 그 벤치에 앉아서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나 자신 원래의 나로 이렇게 깨어난 것 같아요. 그 이제 무의식을 알면 인생이 풀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같은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네. 네. 그 먹지 않으면은 안 먹으면은 살이 빠져요. 근데 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갖다 먹어요. 그렇죠. 그 슈퍼에 가서도 그렇고요. 제가 네. 책에 그거 썼어요. 네. 그 입구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이 무의식 내면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무의식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야. 근데 이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내가 안다면 조금 나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슈퍼에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고 내가 이렇게 예쁘게 갖고 오고 피부도 이쁘게 할 거야. 그러면 슈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무의식을 안다면 아 내가 지금 저 냄새나는 저 코너로 들어가네. 아 그러면 여기서 컷. 저는 이제 5초 그걸 쓴다 그랬잖아요. 다섯 번을 세고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면의 무의식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무의식을 그 인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식하기 쉽지 않은데 네. 그거를 이제 남들과 시끄럽게 이렇게 계속 관계를 맺고 정신없이 보내지 말고 그래서 명상이라는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명상이라고 이렇게 딱 규격을 짓고 텅 빈 방에 앉아가지고 명상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하면서 나와의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사실 가장 그 변화를 막는 건 일단 내 나 자신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좀 변화를 막는 생각해보면 사실 주변 사람들 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네, 네. 이 사람들이 내가 바뀐 거를 이상하게 생각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막 들잖아요. 네, 네. 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계속 갈 사람과 이제 좀 끊어야 돼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알에서 깨어나고 진정되게, 내가 진실되게, 내가 가면을 벗고 누군가를 만난다면은 상대는 알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면을 쓰고 저 사람을, 저 앞에서 저 사람을 오늘 뭔가를 좀 이용해 볼까 이런 식으로 만난다면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피로가 자꾸 쌓여요. 뭔가를 저 사람한테 얻으려고 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얻으려고 하고. 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네. 만나면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러면은 저는 그 만남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내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정말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도 다섯 손가락, 열 손가락 아니어도 돼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근데 저절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성 있게 저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내 진실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진짜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데 저 사람이 땅을 사도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즈니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대하면 그런 사람들만 남는 게 오히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일단은 좀 인간관계 정리해야 될 관계는 뭔가? 저절로 떨어져요. 저절로. 저절로? 예. 내가 진정성이, 왜냐면 약간 마음이 좀 어두운 마음이고 부정적인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있지를 못해. 왜냐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덮어씌우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따라주거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있죠. 약간 밝고 맑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좀 내가 끊어야 될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이유로든지 네. 뭔가 내 에너지를 자꾸 뺏어가고 그렇죠. 내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예, 빠져나간 거가 뭐냐면은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은 자꾸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야. 밤새 고민을 해. 그럼 뭡니까? 제 시간을 지금 밤새 동안 이 허무한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안 나.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결론은 뭡니까? 서로 에너지만 소모한 거잖아요. 그죠? 작가님이 이제 행운이 찾아오게 만드는 법이 있다고. 네. 행운이 찾아오는 방법은요. 네. 저는 감사 일기를 좀 써요. 오, 네. 예, 매일 아침마다 10가지. 10가지가 생각이 처음엔 안 날 거예요. 근데 그쵸. 뭐 진짜 이렇게 건강해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서 용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나를 좀 이렇게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가득 차면은 상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여유로워지니까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은 뭐 감사일기 어떻게 쓰세요? 감사일기는 네. 뭐뭐뭐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쓰죠. 뭐 그럼 노트에 쓰시나요? 아니면? 아니 저는 옛날에는 노트에다 썼는데 이 저기 제 블로그 한 켠에다가 이렇게 좀 써요. 비공개 해가지고. 네. 그럼 뭐 오늘은 뭐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쓰셨나요? 오늘은 제가 네. 여기 작가님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침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사하고 내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감사하고 책 한 권 읽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게 많죠. 그럼 감사일기 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감사일기 본격적으로 쓴 거는 한 5년 정도 됐나요? 5년 정도. 네. 뭐 중간에 뭐 이제 아 이거 써봤더니 뭐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중간에도 네. 안 하기도 했죠. 네. 안 하기도 했는데 네. 역시나 감사일기는 쓰면 내가 이게 우리가 매일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네. 감사일기라도 쓰면은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이번 책 제목이 네. 내 마음을 편집해보자잖아요. 네. 이 내 마음을 편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느 날 저기 아침에 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아침마다 제가 블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블로그 쓰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을 그러니까 감사하다, 감사 얘기를 쓰다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뭐뭐해서 뭐뭐해서 감사하고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이 동영상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잖아요. 동영상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좋은 것만 이렇게 편집을 하잖아요.
작가님도 동영상 찍을 때 편집하죠. 네네. 안 좋은 부분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그쵸.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마음을 편집하면 어떨까? 어제 일어난 일을 제가 쭉 이렇게 써봤어요. 동선을 그려가지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요새 이제 식당 그 관리를 하는데 슈퍼에 가는 그 경로를 쭉 이렇게 적었는데 보니까 내가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살짝 뭐를 뻥튀기 하나를 사온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쭉 적어놓고 편집을 해봤어요. 요거 빼고 내가 만약에 요걸 동영상을 만든다면 요 부분을 빼고 요 부분을 빼가지고 아 빼고 났더니 그러면 내가 그거를 미리 앞으로 돌려가지고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시점으로 간다면은 아 요럴 때 아 마음이 요런 마음이 무의식 중에 요렇게 하는 걸 아 요거 커트 편집해야지 요런 식으로 해나가서 마음을 편집하는 그 과정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뻥튀기 말씀하셨지만 네. 뻥튀기를 내가 이미 샀잖아요. 네. 마음을 편집한다고 해서 뻥튀기가 안 산 게 되진 않잖아요. 예, 예. 그럼 마음을 편집하면 어떤 효과들이 좀 있을까요? 마음을 편집하면 제가 일단은 그 다음에 똑같은 짓을 안 하죠. 그 슈퍼 코너에 가가지고 저탄고지 그 했는데 탄수화물 들어간 음식들에 대해서 저쪽에서 만두 굽는 아줌마가 살짝 불러도 네. 어 그래 내가 요걸 했는데 요거 네. 요 이번에는 안 하지 하고 이렇게 지나가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편집이라는 거는 네. 내가 이제 내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편집해 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내가 이제 네, 일어났던 일어났던 일. 일들을 한번 둘러보면서 네, 예. 잘한 거 잘못한 거를 네, 약간 예. 그 살펴보는 네, 네, 그리고 네, 잘못한 네. 거를 이제 빼버리는 네. 그래 다시는 이제 그걸 하지 않도록 그렇죠. 똑같은 짓을 반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한번 더 보고 네.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두 권 다 읽어보면은 네. 작가님이 그 자기 자신을 그 사랑한다 네. 이런 메시지나 네. 작가님 만나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네, 많이 받거든요. 네, 네. 이제 근데 사실 뭐 워낙 뭐 비교도 많이 하는 사회고 우리나라가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됐잖아요. 네네.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신다면 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렇게 있으면 상대가 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옛날에 되게 위축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여자가 샤넬백을 메고 있고 근사한 옷을 입고 있으면 아, 난 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위축되고 말도 못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자꾸 거기에 이제 파생되는 막 실수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 있는 아까 로즈라는 네. 아이를 내가 살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아서 나에 대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고 남이 높이 올라가는 것만 자꾸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구나 싶어서 내 내면에 있는 로즈를 매일 오늘도 로즈야 사랑해 하면서 왔어요. 많은 사랑을 내가 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얼굴 표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아팠고 어두웠던 얼굴이 지금 굉장히 밝아졌다 그래요. 아 이러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따독따독 해주면서 가장 인생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도 이 세상을 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감정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부정적인 게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다른 사람만을 보던 삶에서 나를 보는 삶으로 이제 예, 예. 이제 그 시기가 제가 봤을 때 그 해외여행 해외로 떠난 그 무렵인 것 같은데 네. 그 무렵에 이제 삶과 전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럼 작가님의 그 현재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된 네. 결정적인 요인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첫 번째 책에도 썼지만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치유라는 게 저는 이게 뭘 치유를 하라는 건가 하고 그 책을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봤는데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마음이 하루 종일 그럴 수밖에 없대요. 자기 자신 비화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뭔가를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치유라는 책에 나 자신을 사랑하다를 계속 반복 한 10번을 읽으면서 네. 결론은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사랑이 있어야 남한테 사랑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나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가 바뀐 거는요, 저는 얼굴 안색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우울하고 좀 나를 보고도 사람이 희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괜히 좀 왜 지금 힘든 여자를 저렇게 앉아서 보고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도 되게 이렇게 편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아 되게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좀 들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의술의 힘을 안 빌어도 사랑이 예쁜 표정, 밝은, 맑은 이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뭔가를 이렇게 기술을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내면에서 우러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얼굴 변화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진 거, 전후의 삶의 변화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요, 첫 책을 쓰면서 나 같은 평범한 주부가 40대 중반에 제가 해외 20개국을 돌면서 일과 여정을 그렸는데 지금도 30대, 40대, 50대, 60대 자꾸 늦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다 살았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다 살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20대, 10대 때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하고 싶었던 작은 것부터 한 10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그 속에 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구나. 내가 요리를 좀 배우고 싶었네. 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혼자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정신없이 남들과 이렇게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나와 내 친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친구는 누굽니까? 내면의 자와 그 이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저같이 로즈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대화를 해보세요. 로즈야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니? 오늘은 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남에 대한 거절로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뺏기고 살잖아요. 근데 내면에 있는 자와 대화를 하면은 남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절도요. 어? 나를 위한 시간인데 이거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게 돼요. 네, 예쁘게 거절한다고 그러죠. 네. 나는 이게 좋은데 나 오늘 이렇게 안 가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그럼 상대도 일찍 거절해 준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안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는데. 서로가 불편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면은 아, 나 그거는 못 하겠는데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거절을 하게 되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시오 말씀 있으실까요? 구독자 여러분, 지금도 매일매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힘들고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 한 발자국 뛰는 게. 그런데 이게 시초가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모를 때가 있어요. 저도 늦은 나이에 알았거든요. 결론은 내면에 있는 나와 가장 친하게 지내면서 내면에 있는 나를 매일 사랑과 다독거려줌과 용기를 주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이 생각들 있죠.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뭐가 정확하게 이래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나온 그 뚜렷한 그게 있나요? 남의 통념에 쫓아가지 말고 내가 가장 원하는 거, 내가 나대로 살고 싶은 거, 그게 행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마음을 편집해봐의 저자 최희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